바코드 리더기. 1차원, 1D, 2D, 1차원, 2차원, 바코드 리더기. GM65라고 검색을 하시면 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바코드 리더기를 아두이노에 연결을 할 겁니다. 실제 실물 제품을 제가 몇개 준비했거든요. 1차원 바코드다, 그죠? 자, 요 바코드 밑에 이런 숫자들이 제대로 입력이 된다면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이 GM65라고 하는 거는요, USB라고 적힌 것하고 UART라고 적힌 것두 개가 보인다, 그죠? 뒤집어 보면 꼽는 군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도 두 개를 주거든요. 이런 형태의 선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은 GM65랑 연결이 되고 한 부분은 USB 형태로 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USB 쪽에 꽂아서 쓰는 건데요.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는 쓸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를 컴퓨터 쪽에 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가 USB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UART 모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바코드 리더기의 값을 아두이노로 가지고 오려면 이 UART 통신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컴퓨터에서 쓰려면 이 USB 부분 모드를 써야 되는데, USB 모드라는 게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이 GM65가 마치 키보드처럼 동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바코드가 딱 리딩이 되면 그 사용자가 무선 키보드, 유무선 키보드로 그 바코드 숫자를 타이핑, 마치 타이핑 한 것처럼 다다다닥 친 것처럼 키보드 입력 스트림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메모장 이런 데다가 그 입력 커서를 두고요, 바코드를 빡 찍으면 아마 바코드 리딩 값이 메모장에 한줄쫙 찍힐 겁니다. 자, 여기 커서 포커스 있다, 그죠? 여기다가 깜찍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일단 얘가 작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작동되죠? 그 다음에 한번 찍어 볼게요. 진라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커서, 잠깐만요. 자, 여기 두고. 커서가 깜빡깜빡해야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여기 적히는 상태가 된다, 그죠? 값 들어오죠? 한번 더. 값 들어온다, 그죠? 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건데요. 여기 GM65 매뉴얼이라는 링크를 남겨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시리얼 아웃풋이라고 보이죠? 시리얼 아웃풋이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 USB 인터페이스라는 게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USB 인터페이스라고 된 부분이 얘가 디폴트 모드 찍었을 때 마치 키보드가 타이핑되는 효과를 주려면 이 바코드를 얘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USB PC 키보드라고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두이노용으로 쓰려면 요 시리얼 아웃풋이라고 된 바코드 있죠? 얘를 찍어야 됩니다. 제가 얘 한번 찍어 볼게요. 삑삑거리죠? 이제는 더 이상 찍히지 않게 될 겁니다. 반응 없다, 그죠? UART라는 글자가 사람이 볼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졌을 때, 핀 4개가 위에 이렇게 있죠? 여기가 5V, 여기가 GND, 여기가 TX, 여기가 RX입니다. 5V랑 GND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 될 거고요. 요 GM65의 TX를 아두이노 2번에 연결하고요. RX를 3번에 연결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그 여기 핀에 꽂았다는 걸 명시를 해주면 될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 연결을 딱 하면요. 자, 전원 들어왔다, 그죠? 전원은 들어왔지만 아직 아두이노하고 통신 가능한 상태는 아니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요 위에 두 줄을 일단 싹 가지고 옵니다. 어느 핀을 소프트웨어 시리얼 RX TX로 쓸 거냐 하는 건데요. 제가 연결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2번 핀, 이 부분이 3번 핀이 되면 방향이 딱 적절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요. 그럼 요 마이 시리얼 부분을 GM65라고 바꿀게요. 자, 그럼 요 시리얼 핀은 우리 일반, 원래 그 시리얼 통신 하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긴 9600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왜 이게 9600이냐? 저 디폴트 9600bps 돼 있다, 그죠? 요 부분을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요. 그 바꾼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만약에 GM65가
available 하다면, 그러니까 GM65 통신 라인을 통해서 뭔가 입력되는 값이 있다면, 누구에게? 아두이노에게. GM65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뭔가 날라오는 데이터 값이 있다면 이 말이죠. 스트링 바코드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이게 기본 코드고요. GM65에서 여기다가 적절한 함수를 동원하면 될 건데 이런 걸 한번 써봅니다. read string until 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이 어떠한 특정한 캐릭터가 발견이 될 때까지 버퍼에 처음부터 쭉 빼오는 겁니다. 그럼 그 종료를 나타내는 문자가 그 계획 문자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요 엔터 바코드 리더기에서 엔터가 입력이 될 때까지 쭉 읽은 다음에 그 값을 요 바코드라는 스트링에 반환을 한다면, 자, 그럼 요 값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코드 이렇게 해봅시다. 읽어보도록 하죠. 자, 나온다 그죠? 찍었을 때 상품 정보가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름하고 가격하고가 출력이 된다 그죠? 다시 해보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QR코드 생성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QR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녹한다라고 쓰고 QR코드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 QR코드가 까만 게 하나 생기죠. 그럼 얘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뭐가 뜨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녹한다 나오죠. 녹한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QR코드로 만들어서 GM6으로 찍으면 텍스트가 그대로 이게 입력이 되니까 위에 있는 게제 채널 주소고요. 아래쪽이 제 강의가 있는 그 블로그 주소다 그죠? 아까보다 조금 패턴이 뭔가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두번 찍혔다. 자, 이렇게 찍히죠? 길이가 길수록 QR코드가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주 그 정확한 생각입니다. 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먹으면 되겠구나.